39세 남자입니다. 얼굴의 골격 비율은 이상적이지만 최근에 10kg를 갑자기 빼서 군데군데 신부 조직이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뺨, 관자, 앞벌, 눈 및 팔자, 마리오넷 쪽이 볼륨이 빠졌는데 뺨 쪽의 볼륨 보충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광대하고 입꼬리 있는 그 선의 안쪽에만 볼륨 보충을 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해줘도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스컬트라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면은 스컬트라를 오늘 한바이아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를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갈 건데 여기가 너무 튀어나오면 얼굴이 약간 이 인중이 조금 긴 편인데 여기가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너무 잘못하면 원숭이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팔자에다가 과도하게 넣으면 그래서 여기는 한 0.5cc 정도 여기는 1cc 그다음에 앞벌은 한 1.5cc 정도 여기는 1cc 그다음에 여기도 1cc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근데 양쪽이 디자인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살이 좀 더 없습니다. 이쪽 볼은 별로 안 꺼졌어요. 양측에 쓰는 용량이 1cc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빛을 비춰보면은 빛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모르는데 빛을 비춰보니까는 약간 구겨진 부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보고 필요하면은 그 부위에도 주사를 놔야 되겠죠. 그러면 알콜로 전체적으로 닦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둘, 셋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찔렀고요. 넷, 다섯 관자에다 넣는 이유는 관자를 뭐 부풀려서 볼륨을 크게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콜라겐이 딱 그 두 레이어를 잡아줘야만이 처지질 않거든요. 리프팅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레이어는 딥 메디얼 칙스 셋 패드라고 해서 신부 지방층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얼 수프층 스마스 근막층 아래에다가 넣고 있고요. 다시 얕은 층 우리가 주입할 때 신부 지방층과 얕은 지방층의 구분은 스마스 층을 뚫려 앉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얕은 지방층에 넣고 싶다면은 이렇게 약간 서브더멀로 들어가서 그 진피층 밑으로 들어가서 캐뉼라 끝이 약간 비출랑 말랑한 상태에서 주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밑 꺼짐을 좀 더 확실하게 보충을 하고 싶다면은 캐뉼라 사이트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캐뉼라를 움직이는 속도와 주입하는 양 보시면은 한 3-4cm 정도 움직일 때마다 0.05cc 정도 넣습니다. 아주 미세한 작업이고요. 제가 이 피스톨을 누르는 힘은 거의 압력을 안 줍니다. 마치 푸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푸딩이 눌리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강도입니다. 자, 시술을 마무리하기 전에 표면에 불균 등이 없도록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사지를 해주고요. 스컬트라는 액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져주면은 잘 퍼집니다. 관자는 정맥 얕은 층에 정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캐뉼라로 저항을 뚫고 너무 강하게 짓 이기듯이 넣다 보면은 출혈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저항을 이겨가면서 방리해가면서 넣지 말고 캐뉼라를 살살 회전시켜가면서 저항이 적은 길을 찾아서 주입을 해야 됩니다. 관자는 멍이 잘 드는 부위 중에 한 군데입니다. 시술 중에 어지러운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입술 색깔이 지금 정상이어서 괜찮습니다. 어지럽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제일 고민이 이 팔자의 근위부 쪽 프락시말 네소레벨 폴드의 접힘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메꿔줘야 되는데 너무 이 신부층 피리폼 스페이스 쪽에다가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얼굴이 원숭이처럼 부중하고 팔자 부위가 부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양으로 이 접히는 부위를 서브더멀 레이어에서 넣어줘서 펴준다는 생각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겠죠. 인중이 조금 긴 것이 지금 눈에 띄는데 여기를 채워지면 인중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게 이렇게 꺼지면서 늘어진 것이 복구가 되기 때문에 피부가 펴지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5도에서 비춰주면 광대 밑에가 살짝 꺼져 있죠. 특히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한 이 정도로 매끈해지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디자인을 했던 거고 눈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부위는 특히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캐뉼라가 여기를 뚫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돌려가면서
심부지방층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캐뉼라를 입구까지 뺀 다음에 이번에는 얕은 지방층 그 다음에 피부 바로 밑층 이렇게 골고루 주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1cc 이쪽에 다 들어갔고요. 저는 여기 한 2cc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눈을 뜨고 한번 웃어볼까요? 이 스컬트라의 장점은 필러는 눈 밑에 놨을 때 웃으면은 과도하게 부풀어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스컬트라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관자측에 볼륨을 넣고 싶다면은 본터치해서 뼈 바로 위에다가 한 3cc 정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딥 팻패드 쪽에 주입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피부가 부푸는 것 같은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7cm짜리 캐뉼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얼굴에 유착이 좀 많이 있다면은 이 7cm 캐뉼라를 활용하기가 좀 힘들겠죠. 이 유착이 많으면은 캐뉼라가 꺾이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 스마스층이 얼굴에서는 수직으로 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으로 가로지르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 턱 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의 장점은 얼굴 라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마리오네 쪽은 0.5에서 1cc 정도 넣는데 폐임이 심하지 않다면 0.5cc 정도만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붓을 잡아봤을 때 여기가 아직 좀 균일하지 못하죠. 4cm. 만약에 저항이 너무 센 경우에는 23게이지 캐뉼라를 사용해서 서브시전을 해줘도 좋습니다. 저는 25게이지 캐뉼라나 24게이지 캐뉼라로 서브시전을 1차적으로 하고요. 이걸로 저항이 너무 심할 때는 23게이지를 사용하긴 합니다. 하늘. 뜬, 하나. 둘, 셋. 캐뉼라 주입은 방향을 바꿔서 여러 방향에서 들어갈수록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 팔자. 주입을 할 때 무조건 당리를 먼저 막 하고서 주입을 하려고 하면 환자가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살짝씩 뿌려주면서 중간중간에 당리를 해주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술의 가장 큰 목적은 팔자주름이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끝! 자,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꼭 의사분이 시술 직후에 잘 해주시고 균일하게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사지는 이거보다 조금 약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거는 이런 데를 좀 해면 여기가 더 펴질 것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폭이 좁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군요.